안녕하십니까. 유니어 모레타입니다. 미국의 의회 제도의 성립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 제도를 설명하는 김에 흑인 노예 무역과 또 노예제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영국의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폐지되어 갔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흑인 무역과 흑인 노예 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폐지됐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이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직영 식민지를 최초로 건설한 지역이 버지니아 주였고요. 그 버지니아 지역의 제임스타운이 최초의 직영지가 됩니다. 이 직영지가 만들어진 시기가 1607년입니다. 그런데 직영지가 만들어지고 약 12년 후에 이 제임스타운에 네덜란드 상선이 20명의 흑인 노예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북아메리카에서 노예 무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노예 무역은 1501년 혹은 1504년부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주로 서인도 제도, 요즘으로 보면 쿠바 근처인 서인도 제도와 남아메리카 쪽으로 노예 무역의 대상지가 결정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영국과 미국에서 노예 무역이 처음 시작되게 된 것은 1619년이니까 최초 흑인 노예 무역이 이루어진 이후로 약 100년이 지나서 영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흑인 노예 무역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영국이 식민지 직영지를 처음 건설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요. 이러한 노동력은 백인 계약 노동자에 의해서 충당이 됐습니다. 백인 계약 노동자들은 대체로 5년에서 6년 사이에 계약 기간을 정하고 또 일정한 거주지와 편의시설 또 임금을 제공받으면서 노동을 제공했는데요. 흑인 노예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이 백인 계약 노동자의 지위를 흑인 노예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흑인 노예들은 처음에는 종신계약 형태의 계약 노동자였지만 점차로 노예제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노예제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버지니아주 출신 그러면은 토마스 제퍼슨하고 워싱턴이나 제임스 매디슨 같은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헌법학자들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1776년에 세계 최초로 권리장전이라는 것이 발표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화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에서는 13개주, 독립 당시에는 13개주였는데 이 각 주는 독자적인 의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 대체로 하원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상원은 그 지역 주민하고 영국의 국왕이나 귀족에 의해서 구성이 된 그런 형태였고 또 행정부의 수장은 영국에서 파견된 총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의회의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대체로 영국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 이상은 영국 총독은 이 의회의 법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대신에 영국과 충돌하는 경우에만 총독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 의회는 대체로 영국법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버지니아 법규범을 형성을 했는데요. 하지만 영국의 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버지니아는 예외조항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 영국법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예외조항을 뒀는데요. 이 예외조항이 바로 근거가 돼서 버지니아주에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영국법상 영국은 커먼로 전통상 노예제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 본토에서는 흑인 노예 개념이 존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버지니아에서는 노예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통해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또 미국에서
노예라는 그 용어 자체를 법 규정화한 최초의 주도 바로 버지니아 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버지니아 주의 법체계 제도가 다른 주에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대체로 대농장을 가진 남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버지니아주의 법제도 등등은 남부 쪽으로 많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1700년에는 전체 미국에서 전체 흑인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 됐는데요. 1760년경에 되면 전체 인구, 흑인의 전체 인구가 25만 명 정도로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독립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흑인 노예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흑인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세력이 있는데 그리스도 교파 중에서 케이크 교도가 이 흑인 무역과 흑인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반대 운동을 전파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주의회가 흑인 노예 무역, 그러니까 흑인 노예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흑인 노예 무역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지만 이 당시에 영국 총독의 근부권 행사 때문에 실현되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로드아일랜드 주하고 코네티컷 또 펜실바니아, 버지니아, 노스캐롤리나 등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영국 총독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실현되지 못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운동은 오로지 산업 구조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종교적인 순수성이나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인간의 존엄 등등에 관한 사상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산업 구조 때문에 이러한 시도들이 방해됐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 결과 독립을 논의하던 대륙회의, 그 13개의 주가 모여서 독립을 논의하던 이 대륙회의에서 대륙회의에서는 버지니아 주가 빠질 때도 있었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3개 주가 모여서 대륙회의를 열었는데 그 대륙회의에서는 노예를 더 이상 수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합의되기도 했고 또 그것이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 초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남부지역의 여러 주들은 만약에 독립선언서에 그 초안이 합의될 경우에는 연방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했고 그 결과 초안에서 그 부분이 삭제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하는 과정에서는 남부는 철저하게 노예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 혹은 노예 무역의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만약에 노예제 폐지나 노예 무역이 폐지될 경우에는 연방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각 주는 각 주마다 독자적인 통상권과 입법권, 의회, 화폐 발행권, 경제 운영권 등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반국가적 형태를 모든 주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방 후에 남한과 북한의 두 반독립적 세력이 합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듯이 이 당시에 미국도 상당히 13개 주가 통합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 각 주의 이익과 연방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형태로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노예제도 그 수많은 어떤 이해조절 과정 중에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부는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를 아주 강력하게 허용하는 것은 맞았는데 그런데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에서도 이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부 지역의 주들은 일단 연방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에는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보다 연방의 통합을 더 중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북부 쪽의 노동자들도
남부의 노예가 해방이 될 경우에는 북부 쪽으로 이동해 와서 임금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 북부도 적극적으로 남부의 주장을 꺾을 명분이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주가 합의했던 미국의 헌법에는 노예제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게 됩니다. 이 노예제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각 주가 노예제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대신에 헌법에 직접적으로 노예제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는 형태를 취함과 동시에 언전 중에 노예제를 전제로 하는 여러 가지 규정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잠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매사추세츠주에서 이 독립 훨씬 전부터 케이크교도 등의 운동에 의해서 노예제 혹은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구성했다가 총독의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독립이 있기 전, 그러니까 1787년 이전인 1780년에 노예제를 폐지했던 그런 주가 있는데 그 주가 펜실베니아 주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독립 과정에서는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 없이 일단은 연방이 구성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형태로 헌법이 구성됐기 때문에 헌법에는 노예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노예제를 전제로 하는 몇 개의 조항은 두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그 세 조항에 대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미국의 의회 성립을 설명드리는 중에 흑인 노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의회와 관련된 조항 헌법 제1조 2절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초 헌법 제1조 제2항에는요, 하원의 수는 각 인구수의 비례에서 각 주에 배당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의 하원은 인구수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세 주가 있는데 A는 주민이 100명이고 B는 주민이 50명이고 C는 주민이 50명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원의 수가 200명일 경우에는 100명,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과반이 인구가 있는 주는 하원 의석의 반을 그 주에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하원 의석의 반이 그 주께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의 하원은 각 주의 인구수 비율로 각 주에 배당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하원의 수가 각 주로 배당이 되게 되면 인구수가 적은 주는 연방에서 자기 주의 견해를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리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방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 의회를 구성을 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인구수가 적은 주 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먼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먼저 상원입니다. 상원은 모든 주,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주든 적은 주든 상관없이 모든 주가 동일하게 두 명씩을 구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함으로써 상원을 구성할 때 인구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각 주가 모든 주가 평등하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러므로서 하원에서 인구 차이가, 인구의 비율이 좀 적은 그런 주도 상원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인구수가 적은 주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각 주의 인구수 계산법이었습니다. 인구수 계산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일단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간에 이 당시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시민권이 부과됐는데요. 그래서 인디언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인디언 인원수는 일단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인구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너무 적은 주가 있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인구수가 적은 주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인구수가 적은 주는 가중치를 두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인구수가 적은 주는
그 인구수, 그 주의 총 인구 중에서 60%의 수를 가중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 주가 10명이다. 그러면은 60%를 가중해서 16명으로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원을 나눌 때 16명을 기준으로 하원 의원 수를 배정하겠다. 이렇게 하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 헌법은 노예제를 명시하지 않고 주의 어떤 의결에 맡겨두는 그런 형태를 취했고, 지금처럼 노예제를 전제로 하는 혹은 노예제를 전제로 하는 듯이 보이는 여러 조항들을 헌법에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노예제에 대한 명시는 없었지만 노예 무역 자체는 1808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라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1787년 제정되고 나서 1808년에는 노예 무역만큼은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노예 무역이 폐지된 이후에 미국에서 노예제 자체의 폐지 과정은 어땠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먹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들면서 북부에서는 모든 주에서 노예제가 폐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노예제만 폐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산업과 무역이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되고 자유주의 사상이 일반화되고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남부주는 여전히 봉건 시대에 신분제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급격히 북부와 경제적 격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어떤 상황처럼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80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 심사권을 갖는다 라는 판결이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권을 갖는다, 이것이 왜 큰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연방정부는 국방과 외교 조세에 대한 그러한 권한만 행사했었고 또 주간 문제라고 해서 주와 주간에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권한만 갖고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 심사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연방이 연방헌법에 위배되는 주법률에 대해서 위헌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이 갖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에 대한 어떤 합의, 이 헌법의 개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는데요. 만약에 북부 여러 주가 힘을 합쳐서 헌법을 개정하고 미국은 헌법 개정이 이제 수정 헌법이라는 형태로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북부의 주가 수가 많아서 헌법을 수정하게 되면 남부의 노예제에 대한 조항이 위헌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를 찬성하는 주와 반대하는 주의 그 숫자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1819년에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주가 11개 주였고 노예제를 반대하는 주가 11개 주로서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2개의 주가 있는 연방에서 미주리 주가 새롭게 연방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리 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남부와 북부 주는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 미주리 주에 대해서 노예제를 허용하는 형태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하는 대신에 남부는 일정한 양보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미주리 합의는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게 파기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게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1849년쯤 되면 이제 각 주들이 연방에 여러 주들이 더 들어와서 총 15개 주는 노예제를 반대하고 또 15개 주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구도를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 노예제를 폐지했던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가입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이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도 뉴멕시코나 오리건주, 유타주 등등이 연방 가입을 신청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되면 북부와 남부의 경제력 격차는 훨씬 커져서 북부는 상당히 많은 발전과 자유로운 사상이 유포되는 데 비해서 남부는 여전히 귀족적 신분제를 채택하고 농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급격히 몰락 중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연방에 들어오는 캘리포니아주 등등의 합의 과정에서 앞에서 합의했던 미주리주 원칙, 합의 원칙이 깨지게 되고 연방 해체의 위험이 발생하기 함으로써 북부주 안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서 권력구조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까지 권력의 중심에 있던 휘거당이라는 당이 갈등으로 소멸하게 되고 대신에 공화당, 오늘날의 공화당이 시초인데 그 공화당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미국의 대법원에서 결정적인 어떤 판결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그 판결 이름이 드레드 스콧 대 샌드포드 판결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 판결 이름을 사람 이름, 그러니까 원고 피고의 이름으로 판결 이름을 정하는데요. 이때 드레드 스콧이라는 흑인이 자유민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대응되는 사람이 샌드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미국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미국의 흑인으로 처음 유입된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은 미국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원래부터 있었던 이러한 노예 제도를 금지할 명분이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가진 노예주로부터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미 연방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연방 정부의 월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판결에 엄청난 어떤 불만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노예제 폐지를 하는 사람들이 단결하게 되는데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링컨이 이 판결 이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제일 먼저 연방 탈퇴를 의결을 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이렇게 필두로 해서 따라서 추가로 6개의 남부주가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남부주가 연방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남북전쟁의 결과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 결과 미국에서 법적인 노예 제도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사회적인 흑인 불평등은 오늘날까지 꾸준히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의 폐지 과정에서는 그 폐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흔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남부와 북부의 경제력 차이, 경제 구조의 차이에 있었고 북부가 남부의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 남부와 북부의 경제 구조의 문제점, 모순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한 경제 구조의 모순점을 노예의 해방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결론이 귀결되는 것은 처음 노예 무역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끊임없는 인간성에 대한 요구, 케이크 교도를 중심으로 한 인간성에 대한 요구와 또 독립 전후에서 강조됐던 자유와 평등 등등의 어떤 사상적 측면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의회 제도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꾸준히 쭉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흑인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폐지됐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하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저 몇 번째 전 영상에 돌아가시면 미국 의회 제도의 승립 과정에 대해서는 앞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하원의 형태, 특징이 어떠냐를 설명드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미국 상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